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오라이트의 새로운 랜턴과 툴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오라이트 그 영상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벤트를 참가해 주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뭐 약간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신상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득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트에서는 진짜 거의 매달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이트 이 브랜드에 빠지면은 지름신을 매달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라이트에서 랜턴 말고도 이런 툴 같은 거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물이 어떨지도 궁금했고요. 또 이걸 핑계로 이벤트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끼 맞아요, 도끼. 별걸 다 만들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좀 많은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끼죠, 도끼. 열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가 있는데, 뭐, 아무튼 있습니다. 이야, 뭔가 멋있는데요? 똑딱이로 되어 있고, 우와. 되게 날카롭네요.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날카롭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떨어져? 아무튼 이렇게 도끼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크 플렉스라는 EDC 플래시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매일 가지고 다닐 만한 그런 랜턴이라는 얘기겠죠?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싹 뜯고 깔끔하네, 포장.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이야, 이렇게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설명서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작동 방식에 관련된 한글 설명서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주의사항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잠겨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네요. 되게 밝네.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는 랜턴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멀티펑션 나이프라는 툴이죠. 오라이트에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려는 노력 같아요.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고리 같은 게 있고요. 이런 툴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촉감이 되게 좋은데요? 이거는 사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뭔가 많겠죠? 바톤 4 신상품이죠. 1300루멘 팩트를 표기가 박스에 되어 있고요. 비닐을 벗겨보면은, 이야. 좋다, 좋다. 메시지가 적혀 있고요. 오픈이라고 해서, 패키지 진짜 깔끔하다. 사용 전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야, 본 제품이 있고요. 야, 진짜 이런 거 와, 훌륭합니다. 훌륭해. 땡큐. 여기는 뭐 케이블 설명서 뭐 닦는 것도 있나 봐요. C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뭐 설명서가 매뉴얼이 책이네, 책.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버 천이죠. 이거는 뭐지? 툴 같은 게 있고요. 손목 스트랩 같이 보입니다. 제품을 보면은, 야, 진짜 작다. 귀엽다. 우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네요. 아닌가? 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우와. 이렇게 랜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제거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어서 요거를 제거를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석이네. 여기 숫자로 표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2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해요.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오타클 다용도칼, 오라클 아니라 오타클입니다. 일명 맥가이버 칼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만해요. 네, 엄청 작아요. 사용된 소재가 30CR13, 50CR15, 13? 아무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재질이 칼이나 도끼 뭐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는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앞에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칼에는 50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툴에는 30, 20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손잡이, 몸통도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그래서 이게 촉감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이 아래 뭐가 있어서 살짝 빼봤더니 쪽집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병따개, 캔따개, 일자 드라이버, 가위,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44g입니다. EDC 다용도 툴, 그러니까 매일 가지고 다니기 부담 없는 크기의 그런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타클 A1 도끼입니다. 담당자분이 이 도끼는 실외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도끼도 50CR15MOV 소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 잘 몰라요. 아무튼 강도가 튼튼한 그런 재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끼를 보시면 이게 좀 무서워요. 날카로워서 보시다시피 도끼 날과 몸통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일체형 도끼고요. 갈색은 손잡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도끼가 있고요. 뒷부분은 망치고요. 하단 부분은 뭔가를 뽑을 수 있게 이런 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뭐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손가락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무를 깎을 때 사용하는 밑에 있는 이 구멍은 줄 같은 걸 연결을 하는 그런 나름 디테일이 그래도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그립감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 빗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 케이스인데요. 이 도끼 주머니가 카이펙스 소재라고 해서 플라스틱 같은 건데 열을 가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굳히면 딱 그 모양을 유지해주는, 무게는 약 730g대로 묵직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단단함의 수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봐도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도끼가 이 도끼거든요. 그냥 뭐 나무 손잡이에 금속 도끼 날이 달려있는 그냥 일반적인 도끼입니다. 망치로 막 쓰다가 나무 부분을 한번 부러뜨려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도끼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뭔가 좀 더 밀떡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택티컬이라고 하죠.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케이스에 다 꼽아서 여기 보시면 허리에 차는 부분이 있어요. 아, 요것도 되게 괜찮았는데요. 이걸 풀고 닫아주는 방식이 아주 쉬웠습니다. 요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살짝 제껴주고요. 양쪽을 누르면 바로 빠집니다. 닫아줄 때는 닫아주고 잠궈주고 요런 디테일. 네,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뭐 굳이 밖에서 할 필요는 없고 뭐 아무튼 처음에 이 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할 얘기가 좀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다음은 랜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크플렉스라는 오라이트의 새로운 랜턴입니다. EDC 랜턴인데요. 이 랜턴의 가장 큰 특징은 끝부분이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덜렁덜렁 걸리지 않고 뻑뻑한 느낌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1000루멘, 가장 어두운 문라이트 모드부터 가장 밝은 400루멘까지 총 4단계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최대 밝기 1000루멘은 터보 모드죠. 잠깐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터보 모드 1000루멘으로 켜지게 됩니다. 밝기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랜턴을 켠 상태에서 버튼을 다시 눌러서 누른 상태를 유지해주면 밝기가 단계별로 바뀝니다. 이게 400루멘인데 이 밝기로 대충 한 1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한 랜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050이고요. 방수 등급은 IPX7등급입니다. 무게는 약 100g 정도 됩니다. 이전에 켰던 밝기로 바로 켜지는 메모리 모드, 버튼이 실수로 눌려서 켜지지 않게 해주는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온라이트 모드는 버튼을 누른 상태를 2초 유지해주면 켜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눈이 부신데 버튼을 연속으로 3번 누르면 이렇게 바바바바박 하는 스트로보 모드도 있습니다. 어우 너무 쉬워. 또 다른 특징으로는 뒤쪽에 클립이 양방향으로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든 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배낭에 이렇게 걸어서 앞에를 구부러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모자에 이렇게 달아서 앞에를 구부러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근데 좀 무게감 있네요. 그리고 충전은 오라이트 전용 자석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착 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자석이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금속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크기 그리고 무게가 살짝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냥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랜턴들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오라이트에 뭐 이런 작은 랜턴들이 있잖아요. 좀 더 밝기도 밝았으면 좋겠고 뭔가 네,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 랜턴 같지도 않고 그런 랜턴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미니 버전으로 좀 작고 가볍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사실 좀 더 괜찮은 EDC 랜턴이 바로 이 친구인데요. 바톤 4라는 모델입니다. 이 바톤이라는 모델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랜턴인데요. 왜냐면 제가 바톤 3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거든요. 바톤 3가 작은 EDC 랜턴들을 소개할 때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랜턴들은 이렇게 차키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바톤 3 이 친구는 뭔가 불빛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손이 가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랜턴입니다. 바톤 3의 다음 모델인 바톤 4 프리미엄 에디션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프리미엄 에디션이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모델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살펴보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언박싱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라이트의 다른 신상품들 3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맛보기로 잠깐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친구를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한 번에 묶어서 소개할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앞으로 영상 얼마나 남았나 보셨잖아요. 제가 딱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톤 4 영상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죠. 지름신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소개한 제품이 있고 그냥 박스채 세 상품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 중에 원래는 하나하나씩 해서 두 분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묶어서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그냥 아무 댓글만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새해이기도 하니까 제 위주로 제 맘대로 저에게 전해주시는 덕담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아크필드 랜턴과 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도끼도 한 개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분이 좀 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아무튼 이것도 어디예요. 그죠? 감사합니다.